안녕하세요. 채원장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저 오늘은 노원구 재건축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전해드리고 정리해드리면서 또 가장 관심 많으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그 현재 금액들 얼마나 떨어졌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되면 좋을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계동 그리고 상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 가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노원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재정비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을 재수립을 하는데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예산은 13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노원구 일대에 재건축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더 스피드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주공 아파트들은 지금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고, 지금 중계동은 이제 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주공 아파트들이 또 비중이 많은데요. 지금 93년생 아파트 동의서 걷어요라는 이 기사 역시도 중계동 주공 아파트 중에서 6단지와 7단지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계주공 6, 7단지는 93년 3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한이 도래하고 그래서 예비안전 진단을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계주공은 이제 16개의 단지들 중에서 추진하는 단지 중에 과반수 이상이 이제 안전 진단이 통과가 되어서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규제 완화 정책 이후에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완화된 내용 중에 재건축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단지들은 정밀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계동, 상계동 아파트들 거의 뭐 80, 지금 현재로서는 80% 이상, 이제 앞으로 90% 이상의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특히 이제 본인이 직접 매수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 호가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주공 5단지입니다. 중계주공 5단지는 중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고요. 그리고 단지가 커요. 그리고 용적률도 사업을 할수 있을 만한 엄청 좋은 용적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이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고 문의가 많은데, 평수 또한 15평, 17평부터 해서 31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존재하고, 또 금액대도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고려하실 때 다양하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가장 작은 평형이 15평형 기준으로 최저가가 4억입니다. 최고가 비교했을 때는 이미 이제 1억, 6,700이 떨어진 호가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최저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이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이전인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저희가 20년 1월 거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점차로 그 코로나 이전 금액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평부터 쭉 보시면 이제 28평형과 31평형은 이제 방이 3개 있는 평형이라서 은행 사거리 학군지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시면서 실거주하실 수 있는 평형대 지금 현재 9억, 10억 거래 원하는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뭐 거의 3억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5단지 먼저 보여드렸고 다음은 4단지입니다. 자, 주공 5단지 31평형이 지금 현재 호가가 10억이었던 거에 비교하면은 같은 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거의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5단지는 은행 사거리 중심부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군지 수요가 많은 중계동인 것을 감안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실거주 하시면서도 8억대면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 7억 8천, 20년 5월에 거래됐던 금액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단지는 5단지에 비해서는 은행 사거래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도보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단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4단지는 기존의 4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인데, 이제 동북선이 개통하게 되면 교통에 있어서의 호재를 또한 갖는 단지로 관심 있는 분들 많은 4단지 같이 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2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거리 기준으로는 5단지, 4단지, 그리고 2단지가 되는데, 네, 2단지는 17평형 단일 평수이고요. 지금 현 최저가가 3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들 중에서, 중계동 주공 아파트들 중에서는 현재 확인되는 최저가 3억 7천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사거리 도보로 이용할 수 있지만, 학원과 갈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도보로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부터는 충분히 걸어서 은행 사거리를 갈수 있는데, 2단지의 장점은 이미 4단지보다 4호선 상계역을 가기에 더 좋은, 더 가까운 단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동북선 개통하게 되면은 더블 역세권의 수혜를 갖게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단지도 투자 생각하실 때 진입하기 좋은 단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단지입니다. 사실 중계주공 6단지는 소형 평수 중에 은행 사거리에 가장 가까운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가도 4억 5천입니다. 그리고 최고가가 6억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뭐 1억 5천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또 기존의 20년 1월 코로나 이전의 금액 2억 9천에 비해서는 높다고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6단지의 장점은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 사거리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거나 한 명일 경우에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단지로 추천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 사거리 가까워서 뭐 과외방이나 또는 교습소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6단지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단지, 매우 선호하는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는데, 6단지는 7단지와 함께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PC공법으로 지어졌고,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는데, 자, 반면에 7단지는 최저가가 4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평형이고, 매우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단지인 것을 감안했을 때, 더
매력적인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 7단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6단지와 7단지가 은행사거리를 갈때 엄청나게 멀진 않지만, 특히 이제 학군지에서 학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6단지가 조금 더 은행사거리 중심부에 가까운 단지라는 장점, 그러나 7단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도 매우 좋다. 수암초등학교, 초등학교도 이용하기에 가까운 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 사거리도 가깝지만 또 재건축이 공동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떤 재건축과 관련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또 접근하시기에는 7단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8단지입니다. 자, 방금 6단지, 7단지, 18평형. 자, 8단지는 21평형입니다. 그래서 21평형이라서 방이 3개지만 사실 뭐 사실상은 2개라고 봐야 되는 구조이기는 한데요. 8단지는 입지상으로 봤을 때 은행사거리에 가까운 단지이고, 또 하나는 불암중학교, 서라벌 고등학교가 매우 가까운 단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실 때 불암중 서라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선호되는 단지. 그리고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실거주 하시면서도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단지로 몸테크할 수 있는 단지로 많이 선호했던 단지세요. 그래서 6억 8천 최고가 기록이 있는데 현재 4억 9천이기 때문에 뭐 1억 8천, 1억 9천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단지, 중계주공 8단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계동 주공 단지 중에 10단지 되겠는데요. 23평인데 방금 우리 그 8단지가 21평형이 4억 9천이었던 거에 비해서 2평 차이인데 현재 최저가가 6억 5천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가 역시도 8억 7천인데 10단지 물론 2평 차이지만 자녀 2명 함께 거주할 만한 단지 마찬가지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데다가 또 은행 사거리에서 가장 선호되는 학군 중에, 초등학교 중에, 을지초등학교 배정받는 청구 3차, 건영 3차와 같이 붙어 있는 단지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단지로 소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원장의 부동산 스토리. 자, 오늘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노원구에서 학군지에 있는 중계동 주공 아파트들, 현재 최저가 시세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